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영화 아카데미 영화연출 30기 정백원입니다. 시네키드라고 하잖아요. 10대 때는 영화를 거의 보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대학생이 돼서 틀어박혀서 영화를 엄청 봤던 것 같아요. 뭐에 빠지면 자기도 해보고 싶잖아요. 그런 단순한 마음에서 나도 영화를 해보고 싶다, 나도 이런 걸 만들고 싶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혼자서 다큐멘터리를 찍게 됐는데 주변에 물어볼 것도 없고 촬영을 도와달라고 도움을 부탁할 친구도 없었어요. 그래서 영화학교를 가야겠다, 가서 좀 동료들을 만나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학교를 알아보던 중에 한국영화 아카데미가 당연 제일 들어가고 싶은 곳이었고 그래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제일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건 영화 연출 전공과 촬영 전공이 이제 짝짓기를 해야 돼요. 졸업작품을 위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무도 저를 선택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어요. 다른 동기들에 비해서 극영화 경험도 전무한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예상했지만 이거 너무 계속 불행한 얘기만 할 것 같은데 평소에 어떤 독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서 내성이 생겨요. 그런데 졸업작품을 찍고 와서 첫 크리틱 때 같은 직원을 보시고 정말 정적이 흘렀을 때 한숨을 쉬실 때 욕해서 살릴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구나 뭐 이런 걱정이 들어서 그때가 제일 기억이 났어요. 눈물 좀 닦고 저의 부족함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했고 정말 영화라는 게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고 공동 작업이고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이런 정말 단순한 진리 같은 말들임에도 불구하고 영화 아카데미를 다니는 기간 동안 뼈 아프게 배우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다음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는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혹독한 소리만 하고 그 뒤는 어쩌란 말이냐 이런 마음이 있었고 그런 마음이 혼자 오랫동안 머물다가 지비빌런 고탱형이라는 소설을 쓰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 대학에서 졸업하듯이 해서 안타우스 이야기를 필요하니까 네, 말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연애를 잘 못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이게 너무 그런데 실연과 절망과